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공문서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문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소수자를 포용한다는 정책인데요. 아직 사회 전반에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마는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예,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 그 접수하는 그 서류에 대해서, 공문서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성별을 쓰는 그 칸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동안은 이제 남성, 여성을 쓰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제3의 성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네. 예. 뭐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시죠. 네, 트랜스 해방전선이라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의 그 인권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 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3의 성을 그 성별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했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경계하는 것은 또 인위적으로, 후생적으로 자신이 성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양성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의학이나 심리학자 이런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제 어느 성을 하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으로 명백하게 태어났는데 본인이 이제 성 정체성을 겪는 이런 경우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성 정체성을 겪는 경우에 본인들이 이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선천적으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긴 하지만 여자이니까 남자와 연애하고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이제 동성혼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선천적으로 잘못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인권 침해다. 네. 그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많은 모임에 가서 있으면 거기에 이제 결국 오염이 돼서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것이고 일단 한번 동성애자가 되면 중독성이 강해서 치료하기가 어렵다 뿐이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은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은 출산을 할 수 없으니까 유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쌍둥이의 경우 한 사람이 동성애자면 다른 사람도 동성애자일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일반 다른 형제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후천적이라는 것이고 또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명이 한 20년 정도 일반인에 비해서 단축되고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한 5배 정도 높고 네. 또 노후에 고독사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성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인권위가 다른 기관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3의 성을 인정하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혼이 합법화로 가게 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침해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이 성경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남색이라든지 동성애 나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했을 때 이 주례를 거부해도 마찬가지로 차별이라고 형사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제빵사가 동성애자의 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난 크리스찬이라 못 만들어 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처벌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는 이 사회적 혼란도 올 수 있는데 미국의 이제 법무부가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 난 아침에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제 행정 지침을 내렸는데 네. 화장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갈 수 있고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 갑자기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면 이제 다른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네. 한다면 또 이제 그것도 범죄 우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의 합법화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좀 공문서에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해외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북유럽도 보면 성별이 나타나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결국은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가르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이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네. 또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이면 동성애가 확산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게 선천적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이거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그 트랜스 해방전선에 어떤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인정되는 게 들어가면 학생들이 동성애를 스스로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어느 날 이 자식이 동성애자가 돼서 동성혼 하겠다고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동안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동성애는 내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또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멀리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야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이게 내 집안에 내 아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성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것을 잘 생각해서 네. 이 동성혼이나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교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네.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이다.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순수함이 더러움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순수라는 것은 더러움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더러움 속에서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걸 이제 순수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우리가 포용해서 그들이 성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네. 예, 결국은 성소수자들도 위하고 우리 가족들도 위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 사실은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또 사랑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일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열왕기상 15장 12절에 그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런 이제 성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은 이제 성경의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지만 이건 이제 후천적인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됩니다. 또 치료가 되면 그 성소수자들의 그 인권도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계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성애의 합법화를 막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네.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네.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